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영영님, 김진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과 함께 또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새해 첫 추천주 히든카드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도 종목 상담 신청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오킨스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사연이 차트 보니까 사연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332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이거 7,120원에 사셨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좀 가신 게 아닌가, 따라가신 게 아닌가. 20%의 비중이라서 지금 거의 43.96%의 수익을 네. 잘 내고 계세요. 맞아요. 아, 여기서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급등할 때 잘 잡으신 것 치고도 계속해서 이어 상승세 그렇죠. 이어가면서 수익도 잘 챙겨가고 계시죠. CXL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잘 잡으셨어요. 하지만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로만 가지고 계실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 단기로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치고는 15,000원이면 지금 수익이 100%가 넘어가는 건데 폐기 아무리 테마주고 단기라고는 하시면서 목표가는 좀 높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15,000원에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김진환 전문가는 투자 의견 네.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보유라고 보유 네. 알겠습니다. 운영님은요? 예, 네, 저도 뭐 보유라고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네. 보유 의견이신데 목표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목표가보다 듣고만 네. 말하고 싶은데 알아보죠. 저 전문가님께서는 보유인데 이거 얼마나 더 보고 가야 되는지 좀 자세한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목표가는 12,200원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실망하시겠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7월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단기 이렇게 급락은 다시 급등으로 뭐 다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200원을 넘어서면 14,000원까지도 저는 우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0% 지금 보유하시고 계시고 평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손절가는 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뭐 여기서 손절하실 수는 없으실 그런 평단이시기 때문에 우선 12,2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CXL 테마가 저는 아직까지 뭐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그래서 뭐 CXL은 아시다시피 뭐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여러 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론 기존 기술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특허를 이제 네 개를 이제 출원해서 이제 테마로 갑자기 떠오른 그런 건데 그러니까 HBM에 이어서 그러니까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닝 소켓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CXL 관련주로 좀 편입이 그런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증설 같은 어떤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전환사채 물량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무적으로 조금 불리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주가적으로 하락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뭐 DDR5 그 기판 쪽을 얘기 드렸다시피 이 DDR5 이 기반 서버용 D램 수요가 CXL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DR5 쪽, 즉 아까 기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뭐 상당히 강세인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 이제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강세인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CB 물량 같은 것들 뭐 그런 풋옵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로 급락이 좀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CXL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은 12,000원대 가격대가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준영 운영역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부터 좀 듣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5,000원 가능합니까? 네, 저도 일단은 15,000원 시청자님이 네. 생각하면 15,000원을 잡았는데 기술적으로 딱 15,000원이에요. 근데 진짜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저도 13,500원에서 14,200원 사이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15,000원을 본 근거 자체가 차트로 보게 되면 네. 급락이 나왔던 가격이 1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연결 두신 것 같아가지고 시장 시청자 의견도 약간 방해해가지고 막 잡아뜨렸는데 희망을 좀 더해서 네. 이게
CXL 그 제로 자체가 테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HBM 반도체처럼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거의 충분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로라고 좀 봐요. 삼성전자가 앞서 이제 4개 상품 특허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HBM 반도체가 각광을 받을 때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공급하면서 각광을 받듯이. 근데 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자체가 오킨스 전자도 상당히 거의 뭐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버전과 관련해서 한 2.0. 그 다음에 개발 중에 있는 회사가 엑스코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그들 회사들의 특징이 다 거의 주요 제품 자체가 똑같습니다. 번인 테스트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오킨스 전자도 그렇고 네오셈도 그렇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엑스코인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허를 4개 출원했으니까.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생산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나서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근데 오킨스 전자는 앞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회사가 엑스콘입니다. 엑스콘인데, 그래서 근데 상승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주도주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종목 주도주입니다. 이게 CXL 테마가 언제부터 부각이 좀 됐느냐? 정확히 12월 13일부터예요. 왜냐면 그때 삼성전자가 4개 제품에 대한 상품을 출원을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종목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 이후에 12월 13일 이후에 관련 테마 종목이 오킨스 전자, 네오셈,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킷 다섯 개 종목입니다. 다섯 개 종목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뜬 게 오킨스 전자가 3,900원대에서부터 지금 10,200원이니까 보니까 네. 158% 떴어요. 가장 그렇네요. 많이 떴습니다. 많이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7,000원대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장중에 잘 끝나고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경고 종목으로 이제 경고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한 40% 정도인가요? 작년 연말 기준에 가지고 올라가면 거래 정지된 겁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뜬 게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97% 떴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엑스콘이 오늘 상한가들 갖다 밀려버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 가서 88% 떴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전에 이제 온 디바이스 가는 종목을 먼저 떴거든요. 그래서 30% 떴고 코리아 서킷트가 31% 떴어요. 그래서 종목이 대장주다. 그럼 대장주로서 가장 중요한 자체가 회사가 이제 기술력인데 제품 개발을 중이라고만 전 기사가 떴더라고요. 약간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근데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주력 제품 자체가 번인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되든 간에 주가 자체가 앞서 이제 우리 김정은 전문가 얘기했다시피 주가 자체가 부채 비율이 150%가 넘고요. 그다음 자본 총계가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이 대기한 물량이 보니까 370만 주가 있어요. 이게 자본 총계가 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6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엑스코는 지금 시가총액 2,300억 예산 자본 총계가 1,500억 부채가 없어요. 거의 무차입입니다. 이게 엑스콘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15%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엑스콘도 이제 오늘 주가 급등을 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 주의까지 좀 떴는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먼저 선도 종목인 오킨스 전자가 주가 급등에 따라가지고 7,000원대 경고 종목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오늘 주가가 올랐다는 자체는 더 간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엑스콘 같은 경우도 이따 제가 좀, AS를 좀 간단히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자본 총계가 1,800억 정도까지 올랐다는 측면은 상당히 약간의 부담되는 어떤 재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들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기술적으로 본다는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 아마 여기를 목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 근데 정확히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13,500원대 정도. 네. 이 정도 정도가, 이 정도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한 30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상이네요. 이 정도가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따로 손절 가격은 개인적으로 9,000원 정도를 만약 이탈을 한다 한다면 좀 약간 좀 미련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CXL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명명되어 있는 오킨스 전자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두 분 다 보유하자 우선은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를 지금 15,000원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김진환 전문가가 12,200원, 손 작가는 네.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박준현 운영력께서는 15,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음속에 한 13,500원 정도면 어떨까라고 또 추가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네. 손절가 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꼭 수익률 100% 채우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빠르게 남겨주세요. 2부에도 저희 쉬지 않고 종목 진단 달려가 볼 거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봐야 될 게 오늘 진짜 힘들었던 종목이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잼마님께서 올려주신 DB하이텍이 되겠는데요. 이게 오늘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때문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6.4% 정도 급락을 해버린 모습인데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길래 종목을 그러니까요. 이게 6만 원 거의 5만 9,900원에 7%를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6만 원대 가격대면은 글쎄요. 가지고 계신지. 네,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더 마음을 좀 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하락이 좀 회복은 될 수 있을까요? 아, 뭐 DB 하이텍하고 DB가 뭐 아시다시피 행동주의 펀드가 좀 이렇게 나서면서 주주 행동을 좀 강화하면서 뭐 예전에 뭐 강한 상승세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DB그룹의 자사 지주사에다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이제 지분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이런 어떤 실망 어떤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까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지금 영업이익하고 매출도 좀 상당히 부진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매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절까지는 아니고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 측의 어떤 뭔가 주주 어떤 친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끌어내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실망감에 지금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DB 하이텍만 조금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7% 정도의 그런 비중이시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회사는 그냥 손절하시고 저도 이 회사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방송에서 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주주 친화적인 그런 행동과는 거리가 먼 회사입니다. 저번에 뭐 그때 물적 분할도 좀 하려고 했던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이런 모습이나 이런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뭐 반등이 혹시 나올 수는 있는지 뭐 그런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어떤 이슈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네, 좀 과감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손절을 좀 해서 좀 더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좀 연료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선택을 해보자. DB 하이텍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또 가는 쪽이 있고 안 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쪽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좀 답답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확실한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 종목들의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분의 의견 꼭 들어보시고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계속 달려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하.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슈팅 님께서 네페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종목과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네. 오늘 주가가 확실하게 슈팅을 했습니다. 역시 맞아요. 이름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네페스 11% 급등하면서 21,900원에 거래 마쳤네요.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안타깝습니다. 얼마인데요? 32,000원이거든요. 아. 32,000원이면 언제인가요? 2022년도의 가격이에요. 잘한잖아.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슈팅이 한 지금 몇 번은 더 나와야지 이 손실을 좀 보고 이제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슈팅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네.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운영님 네페스 더 슈팅이 좀 크게 나올까요? 일단은 좀 팔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정도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건데 맞아요. 재료는 본래 제가 그 몇 년 전에 예사 분석을 할 때 예사가 그 AI 시대에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가장 먼저 개발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서요. 본래 반도체 회사들 괜찮을 때 어떻게 보면 네페스보다 아니 오니가 IPS보다 이 종목을 상당히 기간 투자가 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예사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PNLF인가요? 그쪽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수율이 좀 안 나오면서 자회사들이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가 이제 분사가 네. 좀 됐고 그다음에 예사가 지금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게 네페스 라오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금전대여 결정이 나와 있는데 3천억 정도 자금을 지원했어요. 이 회사가 거의 2천억 정도 적자가 나면서 거의 자본 잠식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 때문에 3천억을 준 거군요. 그렇죠. 잠식 나오니까. 그래서 이 회사 때문에 네페스 자체도 위험하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 같이 딸려 들어갈까 봐. 그렇죠. 네. 왜냐면, 그래서 지금도 위험한 거예요. 네페스 라오에 쪽에 그 자회사 쪽에 3천억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으니 근데 예사가 그 정도 자금 여력 자체가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사 보시게 되면 예사 2020년부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부채 비율이 네. 300%가 넘었거든요. 그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너무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팔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주가 오늘 뭐 다행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16만 주 가까이 좀 샀고 개인 투자가들 좀 팔았는데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일단 좀 파세요. 직전 아마 7월 달에 고점이 23,000원대인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파셔가지고 미련을 좀 버리세요. 사더라도 오히려 본다면 저는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 자체가 실적이 네. 좀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네페스가 그 자회사 형태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장대형목이 나오는데 23,000원도 언제 정도에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마음 편하게 접근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패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네. 말입니다. 네, 그래야 다른 종목으로 제대로 슛을 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페스 23,000원까지 반등시 매도입니다. 손실 줄이고 나오시고요. 다른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서 올 한 해 잘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 좀, 우리와의 인연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추강병옥님께서 의료 AI와 관련해서 큐렉소를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큐렉소를 17,070원.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오늘 뭐 거의 한 2만원 가나 싶었는데, 약간의 좀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자, 10%의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요. 뭐 의료 AI 이게 큐렉스 작았을 때가 한 2만 5천 원까지도 갔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2차 상승인 것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큐렉스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의료용 로봇 쪽이죠. 수술용 로봇 쪽인데 올해도 어떤 매출 어떤 증진 이슈가 있습니다. 뭐 작년만 해도 거의 한 의료 로봇만 해도 총 한 100여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 특히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매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평단 같은 게 지금 17,000원이니까 충분히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제가 보는 선은 한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끌고 가 보실 만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 관련해서 좀 미리 12월부터 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뭐 MSCI 어떤 편입 이슈도 있으면서 뭐 신규 상장 어떤 그런 섹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면서 뭐 그때부터 좀 이러한 로봇 섹터가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때부터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진출 이슈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예,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고 2만 원에 도달하시면 2만 200원 선, 2만 1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트라이해 볼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큐렉소 앞으로에 대한 내용을 좀 좋게 보시면서 2만 원대까지도 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렉소 파이팅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박정아님의 종목이고요. 네. 대덕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395원이 매수가시고 비중 15% 담으셨는데 네.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질문을 함께 주셨거든요. 자, 대덕전자 오늘 역시나 이 종목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5% 상승이었고요. 28,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좀 11월부터 반등 바닥 찍고 반등이 잘 나오면서 1월에 이제 첫 거래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대덕전자인데요. 이 종목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요 근처에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으로 올 한 해 수익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이제 인생의 회로기판 쪽에서 조금 약간 이제 비메모리 쪽에 해당되는 약간 시스템 반도체과 관련된 뭐 FCBGA라든가 이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요. 가장 이제 PCB 쪽이 안 좋은 쪽이 컴퓨터과 관련된 모바일 그 PC와 관련된 D램 PC와 관련된 심텍이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괜찮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스마트폰 관련된 그 PCB 회사들은 이제 올해 스마트폰 업황이 좀 좋아지니까, 인터플렉스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BH라든가 종목들은 좀 완만하게 좀 좋아질 겁니다. 근데 대덕전자는, 빠르게 좋아지지 않아요. 작년도에 이제 많이 지금 기대치를 좀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다 보다 보니까 HBM 반도체,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움직일 때 함께 좀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앞서. 이수 페타시스와 함께 갔던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시적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당시에 보시면 차트상으로 작년 7월 달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시적이 안 따라지다 보니까 주가 빠르게 밀렸어요. 근데 시적이 턴 어라운드, 당연히 이제 IT 방이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2년도 예상한 영업이익이 2,300억 났는데 작년도에 300억대로 팍 줄었고요. 올해 1,100억 이상이, 그 다음에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1,600억이니까 2022년도 2,300억대에 비하면 고점 대비해서 그 당시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지 않죠. 네. 그래서 현재 주가 PR 단위로 해서 11배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PCB 회사들이 얼마까지 갈 수가 있느냐. 과거에 이제 대덕전자가 IT 업황이 무난할 때 PR 기준에서 11배, 12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코리아 서킷 관련 종목들이 8배, 10배 평가를 받을 때 그럼 이 종목은 맥시멈 가봐야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밸류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13배, 14배 정도까지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약 25%, 30% 정도가 이 종목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저는 목표 주가라고 봐요. 그러면 가격 대상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 언저리니까 주가로 따지면 3만 6, 7천 원 정도? 네. 이 종목이 적정한 저는 목표 주가라고 봐요. 그러면 기대치를 얼마만큼 잡아야 될지. 3만 6, 7천 원이면 당장이라도 근데 3만 2, 3천 원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길게 본다 한다면 연말까지 본다 한다면 3만 6, 7천 원 정도. 차트로 본다 해도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도 3만 8천 원대 정도가 이 종목에 더 적정한 가격이니까 그 전에 주가가 빠르게 시장이 안 좋은데 3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한번 팔아야 되겠죠. 앞서 제가 이수 페타시스와 똑같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2만 8천 원에서 3만 2, 3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로 봐서는 이제 2만 7천 원 초반대 정도가 저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3만 2천 원 정도를 우상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차트가 상당히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3만 1,800원대 정도가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2만 6천 원대에 사셨는데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실현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님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장기보다는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사이에 단기로 빠르게 수익으로 챙기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8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졸파고TV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되겠는데요. 네. 35만 6천 원입니다. 35만 야. 6천 원? 아이고. 오랜 세월입니다. 예, 인고의 세월. 제일 높았을 때가 46만 5천 원인데 설마 비중도 많으신 건 아니겠죠. 예, 15%라서 15%. 이게 적다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은 아니죠. 예, 근데 답답하죠. 잘 안 갑니다. 이 30만 원까지는 갈까요? 아. 참
이게 35만 원, 예, 22만 7천 원입니다.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것도 또 하나의 성장주 관점에서 뭐 좋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인터넷 업종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상담이 들어왔을 때 네이버로 과감히 탓이라는 그런 얘기도 이야기 드렸는데 뭐 인터넷 업종 중에서는 뭐 네이버가 저는 뭐 최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구글 아니겠습니까? 네이버가 어떤 AI 쪽 하이퍼 클로버 쪽으로도 좀 뭐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 같은 것도 기대해 볼 만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거의 1년 정도 뭐 재작년부터 해서 거의 박스권에 조금 가둬진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요 지금 밑에 선 정도를 지금 거의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 박스권인데 24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24만 원 정도는 올해 안에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는 뚫어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36만 원이시라 너무 평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까지는 올해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AI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평단이 많이 높으십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아마 인터넷 섹터도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지속적으로 증시가 저희 괜찮으면은 지수가 좋으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탈피했을 때 그때 어떤 손절을 좀 분할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회비용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평단까지 올라면은 시간이 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박스권을 돌파해 30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평단이 너무 좀 높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뭐 이 기회비용도 생각해 보시고 뭐 다른 섹터로 뭐 갈아타실 그런 전략이 있으시다면 5%씩 세 번에 나눠서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로 한 5%씩 세 번에 나눠서 손절하시고 다른 부분 뭐 반도체 섹터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갈아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절파고 TV님께서는 네이버 또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텐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길도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드리면서 목표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차차님께서 인텍 플러스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CB 전환가보다 싼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인텍 플러스 현재 3만 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텍플러스가 이제 12월 달에 CB 발행을 마쳤다라는 공시가 떴던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다라는 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매수 어떻게 보세요? 네. 인텍플러스군요. 저는 인터플러스인 줄 알고 아니에요. 인텍플러스. 네. 얘기를 해서 제가 CB 전환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인텍플러스. 예. 네. 인텍플러스는 뭐 이게 CB 반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인텍플러스였네요. 네. 인텍플러스가 최근에 발행했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최근에 발행을 했고 왜냐면 그 전에 보니까 전환 사채가 없었고요. 최근에 11월 말일 날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 네. 200억을 발행을 했고 전환가가 4만 원대. 그렇죠. 4만 원대면 이게 200억이면 네. 최소한 1년 이후거든요. 네네. 예, 1년 이후에 전환 그 주식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년, 물론 이 종목이 1년 이전에 주가가 뭐 4만 5천 원이라든가 5만 원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그렇게 올라갈 정도 아니니까 1년 이후에 예, 문제가 좀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전환사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 이 차트장으로 본다면 지금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시가총액 4천억짜리 회사거든요. 회사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회사 쪽으로 좀 말려져 있는데 이게 약간 장비라는 것 자체는 약간 비메모리 쪽과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회사도 이제 반도체 방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도 적자가 났거든요. 회사가 자작년도 2022년도에 194억 정도 영업이 났다가 작년도 114억이니까 근데 올해 이제 대부분 이제 반도체 회사들 올해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2025년도의 실적들이 이제 거의 피크지 않습니까? 전망치 네네. 자체가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 2025년도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지금
PR 단위로 지금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매력이 크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위로 올라가도 10% 20% 올라갈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밸류를 본다 하더라도 PR 14배 되는 주식이고, 그리고 또 작년도에 적자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적자가 안 났다가. 그래서 올해도 봐야 되는 거고,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상 실적 기준에서 14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분 영역이에요, 이것도.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차트로 본다 한다면, 대체로 3만원, 5, 6천원 정도, 6천원 정도 매도 목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 물어보셨네요. 매수 물으셨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앞서 이제 반도체는, 밸류를 보고 아주 실적이 좋아서 싸면 사든가, 그렇잖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테마로 HBM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원 디바이스라든가, 엮이든가, 그래야지 지금 수익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굳이 매수를 한다 한다면 3만원대 초반에 매수하셔가지고 3만5천원대 정도 매수니까 매도니까 약 10% 1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즉 3만원과 3만5천원 정도 6천원 정도 매도를 목표로 한다 한다면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더 큰 기대는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일단 전환사채 이슈보다는요, 이 인텍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매수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로 접근을 하신다면 3만 원 초반에 반기백 접근을 하시면서 3만 5천 원까지는 요 단기 반등을 이용한 수익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익을 그래서 집 사자. 아,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LG화학인데요. 오늘 한 1% 밀렸죠? 네, 56만 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5%라서 비중이 너무 크지 않다라는 점. 아, 적기 때문에 좀 운용의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LG화학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말씀하신 56만 원은 뭐 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평단을 좀 더 지금 가격 정도에서 사셔서 그렇게 낮추셔서 56만 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LG화학은 아시다시피 2차전지 배터리 쪽을 좀 분산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래서 이제 화학 쪽 남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그래서 그런 쪽 어떤 그런 부분이 특히 화학 쪽이기 때문에 화학하면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어떤 침체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살아나야지 화학 섹터도 좀 반등을 좀 할 건데, 뭐, 유가 하락에 어떤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유가 하락 시 뭐, 화학 섹터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실적입니다. 실적적으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수출 같은 경우에 조금 좋지 못합니다. 작년에 14.9% 정도 감소를 해서, 그런 어떤, 업황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부진한 그런 섹터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어떤 소재 쪽도 이제 담당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로 조금 분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할 경우에 같이 동반해서 LG 엔솔이의 어떤 연동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추세적으로 저는 좀 이런 종목은 조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를 또 다시 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떤 기회비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갈 종목들, 저는 반도체를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아래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앞으로 이제 더 갈 그런 여력이 많은데, 굳이 좀 이런 종목을 매수를 지금 5%니까 여기서 좀 추가로 좀 더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는 그런 전략은 어떤 뭐 배당을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 그 정도 56만 원 정도시면은, 그리고 5% 비중이시면은 차라리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만약 굳이 요거를 가져가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도 가격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평단 이상 오면은 매도하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자,
더 좋은 종목들이 많다.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권유드리면서 LG화학 좀 더 기회비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몰빵님의 종목인데요. 100%라는 뜻이죠? 네. 자, 대성창투 살펴볼게요. 2270원 매수고요. 비중 10% 담으셨는데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대성창투가 이게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힘을 받으면서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3,000원 근처에서 갑자기 또 급락을 하면서 지금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난감하신 것 같아요. 이 하락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창투사니까 창투사의 그 펀드멘탈 측면 자체는 이제 벤처 풀이 IPO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면 이제 지분배가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역겠는지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 쪽에 정말 유망 있는 회사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가 IPO를 하게 되면 수익을 받겠지만은 네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전혀 관련 없습니다. 창투사 관련 종목들의 포인트 자체는 지금 보시면 창투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제가 ABC, ADC 기술 수출 얘기를 할 때 피노바이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올해 IPO의 핫 이슈예요. 관련 종목들 중에서 피노바이오 쪽에 벤처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그들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들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는 피노바이오가 상장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대표적인 회사가 미래에서 벤처 투자예요. 자, 보시죠. 이거 보시죠.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스톤 브릿지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정도 주가 많이 떴죠. 예. 이들 종목들. 이게 올해도, 작년도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 때 많이 상장되면서 또 상장한 회사들이, 신규 상장 회사들이 테마 형태로 주가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IPO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건데, 네. 올해 IPO 대여 종목 쪽에서 거기에 이제 벤처 투자를 하는 회사들,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근데 앞서 있다시피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대성창투는 전혀 아닙니다. 예상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봐야 되는데, 자본총계가 200억밖에 아니, 자본금 200억짜리 회사예요. 자본총계가 595억이니까, 주가 자체도 비싸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즉, 자본총계가 595억밖에, 왜냐면 벤처스 회사 투자 자체는 프리코스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여기저기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금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종목. 다른 회사들은 2, 3천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지은 게 되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님이 필면처럼 대박 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식은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한 2,200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셔가지고 앞서겠다시피 미리 올해 예상되는 그 프리코스타 대거 중에 거기에 벤처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미리 선침해야 된다든가 그런 쪽에 창투사 종목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